죄가 좀 심합니다. 무슨 죄? 어떤 죄를 지었길래?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클렌징 폼으로 이제 얼굴을 씻고 있을 때 수건으로 닦았는데 칫솔이 하나 떨어진 겁니다. 죄송합니다. 그게 변기 안으로 들어갔지 말입니다. 씻으면 되지. 어쩐지 칫솔이 마를 날이 없더라니. 한 번이었습니다, 제가. 네, 근데 시간이 없던지라 잘 안 씻어서 그게 좀 중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재료 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네, 잡으세요. 잡으세요. 그 죄를 중지시켜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. 재미가 없으니 얻는 가세요.